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다육이 농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루시다육님이라고. 업체명도 루시다육이네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펙 조명이랑 네. 헬리오스 T5 하나 쓰고 네. 계시네요. 혹시 어떻게 조절을 하고 계세요? 지금 블루는 네. 일반 채널은 10%. 10%, 80%, 80%, 10%. 아, 그러니까 화이트랑 그린 레드랑 그렇죠. 10% 주고 네, 거기는 다 10% 주고 블루랑 예. 네. 이제 80% 주는데 UV랑 이제 네. 근데 이제 낮에 제가 이제 계속 있을 때 좀 파란빛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조금씩 제 목표치는 95%까지 올린 거예요. 지금 약간 수면에서 봤을 때 한 33. 네. 아 그래서 조금 낮게 쓰시나 보군요. 그리고 지금 수면을 보면 수류가 상당히 세거든요. 네, 좀 세게 해놨어요 지금. 지금 40으로 65%? 되게 세네요. 네. 수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게 900에 450에 450. 그리고 그러면 MP40이 두 발. SLW가 두 개. 아, 저 SLW구나. 아, 수조가 좀 과하긴 하네요. 네. 많이. 그때 이제 이끼하고 막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세게 돌려놨어요, 지금. 그러면 리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리터는 지금 네. 100%로 해놨어요. 몇, 어떤 것은? M2. M2. 아, 벡트라. 네, 벡트라 M2인데, 네. 냉각기까지 같이 몰려있거든요. 아. 그래서 100%로 돌리고 있어요. 좀 과하게 해놨어요. 네, 좀 과하긴 네. 하네요. 자동 양필. 네. 마린 코스트 거 쓰고 있고 죽수 여과제는 죽수는 네 개. 아, 저 뒤에도 있네. 네, 저기 사이에 여기 사이. 아, 3개. 여기. 네. 그리고 스키머는 델텍. 네, 600. 저 옛날에 델텍을 썼는데 델텍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좀 애정하는 선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기 밀레 우측에 있는 녹색 밀레. 그리고 사실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였어요, 이 밀레가. 모양도 네. 예쁘고 네. 딱 눈사람 모양 네. 예쁘고 했는데 아 이게 벗겨져가지고 큰 실수했죠. 지금 수류가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막상 뒤쪽은 없어요. 네, 수류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이 수류가 원래 네. 여기에 있었어요. 아 뒤쪽에? 네. 근데 네. 저기를 다 파버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위로 올리고 좀 더 세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BRS에서 실험한 거 보니까 볼텍이 그러니까 이게 수류를 쏘면은 밑에 방향으로 가는 게 한 80%? 어. 네, 그 위쪽 방향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볼텍은 원래는 이제 위에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래 수면에서 한 8cm, 5cm 정도만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얘가 또 빨아들여요. 네. 그래서 또 가드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아 리퓨지엄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아 지금. 그럼 따로? 네 예전에는 네. 했다가 네. 질산 그때 100 막 넘어갔을 때 연결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제가 질산을 0으로 떨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뺐어요. 아 걔는 따로 도는 거예요. 그냥 환수물로만 네. 그냥 대략 이렇게 해놓고 네. 아 혹시 이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지금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도진기 이용해가지고
경칼마 유지하고 있고, 인산염은, 얼마 전까지 도징을 계속 했는데, 0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 유튜브 보고 인산염은 한 번에 빵 터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네. 3일 전부터 끊었는데, 오늘 좀 전에 재보니까 0.05. 네, 네. 네. 다른 거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산호팝. 이제 레드씨 거, 그거 이제 레드씨 AB 저거, 네 리프에너지, 네 리프에너지 네. 저거 하루에 한 6ml, 그 정도 주고 다른 거 주는 건 없어요. 코랄 에센스도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아 얘는, 네, 처음에 얘를 이제 질산 인산염 때문에 조금씩 하루에 한 6-5방울 넣었는데 네. 별로 뭐 좋은 반응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안 넣어요. 아 그렇고, 네, 안 넣고 브라이트 윌 네. 요즘 넣고 있어요. 아 브라이트 윌만. 브라이트웰은 어떤 제품 쓰고 계세요? 인산염. 아 네오포스. 네, 네오포스 넣고 있어요. 아 그것만 예, 도징으로 해서 넣고 있는데 네. 생각처럼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꾸준히 넣다가 네. 3일 전부터 끊었어요. 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3월 20일부터 이제 쭉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했는데 네. 이제 평균치를 찾기 위해서 뭐 좀 어느 정도 넣었다가 좀 오버하면 조금씩 네. 줄였다가 그것도 줄였는데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씩 줄여서 이제 협의점을 찾는 거죠. 아빠 클린도 따로 놓고 계시네요. 네네. 그때는 바닥에 네. 시아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산하고 네. 인산염을 넣으면서 아빠 그 클린도 같이 넣었죠. 지금은 거의 이 정도는 진짜 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뒤쪽에 약간 예, 네, 약간 있어요. 네, 약간 처음에 비하면 시리끼가 시리끼가 살짝 있긴 한데 네. 근데 샌드 상태를 보면은 되게 깨끗하거든요 사실.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상에서 건단이 네. 이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끼가 네. 그때 이 벽면하고 네. 좌우측 벽면에 재워 있었어요. 지금 시간도 자기가 좀 지나는데 네. 네. 제가 스크래퍼로 양쪽을 싹 다 훑었어요. 그게 여파가 있었는지 뭐 인산염이 살짝 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차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오르긴 할 네. 거예요. 고기만 넣으면 죽어요. 문제. 그게 지금 네. 가장 큰 문제 이 수조에. 아 고기만 넣으면 죽는다. 네, 고기만 넣으면 죽어. 근데 크롬스가 네. 사실 강종은 아니거든요. 크롬스도. 아 그래요? 네 물고기치고는 그런 거에 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환경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기만 주워 나가니까 이제 네. 암모니아를 가장 의심을 했는데 네. 기분 좋게 보면 0인 거,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면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크루미스 얘네들이 또 멀쩡하니까 암모니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샌드가 조금 두껍긴 하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본인 취향이라서 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샌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쨌든 탈질이 잘 일어나서. 근데 또 나중에 한 번에 빵 터지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 네, 한 7, 8cm 밖에 딥샌드 했을 네, 때. 딥샌드 네. 그때 뭐 황화수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없긴 하더라고. 여기에 이제 F4가 있었죠. 아. 근데 다 털어내버리고. 그래서 선풍만. 예. 얘는 안 이렇게 털어내고 네. 이제 수조를 이제 집사람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하나만 해라. 아, 그래서 지금 네. 1800으로 할까 하다가 네. 1500으로 얘를 쓰기 위해서 이 샘플을 쓰기 위해서 1800으로 하면 얘가 물량을 못 받아내서 1500으로 1500에 600에 6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더가 들어간 상태. 어항은 어디서 주문하셨네? 아 거기 아쿠아플레너스? 네. 역시 명품 더리프. 네, 쟤는 멋있죠. 네, 네, 이건 최고죠. 뭐. 네. 아 그리고 양필은 버블 매거스로. 네, 이게 네. 제일 최근에 나온 버전이더라고요. 라지 사이즈. 이게 좀 작아졌어요. 이게. 아 그러네요. 네, 센서가. 그리고 일단 산호 상태 좀 보면은 디지타타 같은 경우에는 괜찮긴 한데 이 밀레. 네, 밀레. 밀레 같은 경우는 스킨이 조금 얇긴 하거든요. 지금 수류도 세고. 거기다 리턴도 횟수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아마 비닐로 더 빨리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산염이 더 안 오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시리끼 같은 거? 네. 시리끼가 아마 발생될 여지가 좀 더 높긴 해요. 아... 네. 그리고 일단은 산호 같은 것도 보면은 스킨이 조금 얇은 상태라서 이게 40으로 바꾸고 나서 네. 많이 얇았어요. 네.
그러니까 빈으로 더 빨리 이제 지속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MP10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40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이거를 40을 제가 달 때 네. 이쪽 걸 생각 안 하고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가고 빨리 하고 가야지 그 생각 때문에 얘를 여기도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왔더니 홀딱 벗겼어요. 피지산인 것 같네요. 네, 피지산. 네. 그래서 제가 제니아를 좋아해서 이거는 달수족관에서 당 덩어리 전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좀 개체가 다르잖아요. 네. 이건 이제 프렉 있는 거죠. 네네네. 따로 붙였고. 그 LPS만 좀 빵빵히 만들 수준으로 뉴트리언트 올리면은 네. 아마 아크로든 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프렉 몇 개 갖고 온 건데 밀레가 털이 원래 많이 나는 개체이긴 한데 걔가 만약에 털이 별로 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말라지는 거죠. 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나나랑 조금 종이 조금은 달라요. 아, 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인도네시아산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호주산이거든요. 아. 저는 살짝 부 영향으로 하다 보니까 네. 보시면 스킨이랑 두껍네요. 네, 되게 두툼해요. 네. 저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척도로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뒤쪽 벽면 보니까 이끼가 네. 허연 이끼잖아요. 아, 네. 약간. 저렇게 허해진 게 한 3일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저거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처음에는 안 저렇게 좀 약간 갈색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게 한 3일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긴 하는데, 이끼가 저렇게 하얗게 되는 거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끼조차 말라가는 먹을 수 있는 거. 네, 말라가는 어항이거나 아니면은 산호가 건강해져서 산호랑 박테리아가 더 소비를 많이 한다거나 이끼가 이제 조금씩 물러가고. 그러니까 락을 봐도 되게 깨끗해요, 락이. 락이? 진짜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노 같이 약간 시리끼는 뭐 그러니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락이 리얼리프 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되게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에도 약간의 이끼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서. 되게 일반적인 어항이긴 해요. 대부분 혹시나 뭐 더 많이 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다 그래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조치해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특히 네. 이런 밀레들? 밀레 위주로 나중에 동영상 한번 아, 네. 주시면 좀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 말고?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여기. 아, 다 여기? 네. 와, 나.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저쪽 가면은 얘는 네. 저기에 비하면 한 5%? 그러니까요, 저기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면 네. 저쪽에 있는 거 전부 다보다 네. 여기 있는 게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고가종만 모여있어서. 아, 이게 혹시 그 아크로처럼 프렉 치나요? 네. 번식. 아... 아크로는 이제 성장하는 개체를 가지를 잘라서 네. 따로 내두는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이 되게 적심이라고 그냥 용어를 표현하는데 네. 얘를 이렇게 잘라요. 싹둑 자르면 네.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새 순이 이렇게 네, 새로운 네, 네. 개체가 생겨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네. 네. 아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커서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떼내서 심으면 또 뿌리를 내리고. 어? 이거 지금 보니까 다 키핑 해주시는 건가요? 다 이름이 아, 적혀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네. 이제 키핑도 있고 네. 제 거도 있고 키핑이 아... 한 10%? 아... 근데 그 뭐 다른 거 보니까 다육이 봐 색깔이 네. 좀 다른 걸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금이라고 하는 다육인데 금 다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일반 다육 네. 그 애들 빨갛게 익어가고 막 단풍처럼 아, 물드는 애들 네. 여기 있는 애들은 금다육이라서 네. 색깔이 이렇게 좀 일반 보편적인 애들은 이제 지금 약 때문에 이렇게 좀 희끗희끗한데 이렇게 녹색이에요. 아, 근데 얘기는 보면은 약간 아, 허옇게 그러네요. 좀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얘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네네. 이런 걸 이제 금다육이라고 하는데 네.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예전에 제가 네. 초창기 한 6년 전에 네. 했을 때 요 정도 사이즈? 네. 요 정도 사이즈를 두 개를 450만원 줬어요. 야, 거의 3 곱하기 3 프렉 사이즈 네, 맞아요, 네, 네. 베이스 수준인데 네. 지금은, 450. 지금은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개체마다 다른데 네. 이제 요 은빛 마리아라는 네. 애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40에 판매하는 애기. 아, 산호보다 괜찮... 낫네요. 네? 산호보다 훨씬 낫네요. 아, 산호보다는 훨씬 네. 낫죠. 네.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에요. 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 있어요 여기에? 네. 요게 이제 천만 원짜리. 아, 근데 확실히 좀 더 이쁘네요. 네, 요게 천만 원. 뭔가 되게 모형 같다. 요게 천만 원. 아, 그러면은 일반 다육이를 키우다가 네.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어, 있죠. 아, 일반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이 무지해서 네. 간혹 가다가 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네. 녹색인 산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유전자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쵸. 근데 얘네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100분의 1, 1%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무지였는데 금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 개체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금이 있어요. 아, 결론은? 네, 네, 결론은. 아, 그러면은 네. 일단 어쨌든 제 방송을 보는 거는 산호인들이니까 네. 산호인들은 어쨌든 뭔가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영양분을 좀 풍부하게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영양분을 낮게 해서 좀 더 발색을 도드라지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미량원소를 투입을 하는데 네. 다육이는 어떤가요? 어, 얘네들도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하얗게 묻어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얘네들 죽지 말라고 네. 충이나 균에 네, 네. 감염되지 말라고 이제 충킬, 균킬 이렇게 뿌려서 요맘때쯤 뿌려서 네. 봄에 벌레들이 많이 네. 활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성장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쓰는데 간혹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장에서 네. 그걸 주면 애들이 안 크고 네. 입만 빵빵해져요. 그러면 엄청 뚱땡이로 돼가지고 네. 엄청 예뻐져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색을 내는 거는 네. 인위적으로 어떻게 못하고 아 그건 그냥 개체 차이인가요? 네, 그거는 개체 차이거나 아니면 네. 계절적인 요인에서 색깔이 나오고 얘네들이 저희 뭐 봄 가을에 단풍 물들 네, 네. 이제 기온 차가 나면 이제 물이 들어요. 아니면 물을 안 줘가지고 쫄쫄 굶기면 빨개지고. 조명 같은 경우는 안 중요한가요? 물론 이제 햇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수조할 때 보면 뭐 경칼마, 네. 3도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네. 얘네들은 온도, 습도, 통풍. 통풍. 네, 요 세 개. 얘네들이 이 입장 하나하나가 다 물덩어리예요. 짜면은 물이 꾹꾹 나와요. 얘는 뭐 별 죽은 잎이니까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이 쭉쭉 나와요. 이렇게 다 물이에요. 네. 이게 다 습도, 습이란 네네. 말이죠. 근데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습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욱 주저앉아요. 한순간에. 뭐 어떻게 뭐 살릴 겨를도 없이. 이름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순서. 네네. 얘 개체, 요 새 개체가 좀 귀한 애예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적심을 해서 새끼를 만들어내면 달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맞지. 프렉 치면 손?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잘라서 네. 뭐 판매를 해드리면 그분들도 네. 또 키워서 네. 또 새끼 나오면 저한테 의뢰를 하면 제가 유튜브로 판매해드리고 그런 시스템. 참 이것도 신기한 세계네요. 네. 이렇게 다육이가 많은데 저기에 어항이 아 네 여기도 되게 좋은 구경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편에 또 혹시나 제가 여기를 또 찾아오게 된다면은 저 산호가 그때는 제가 그 예전에 멤버들 한번 소집하고 네 산호가 어떻게 바뀌나 네. 또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